이 14번 같은 경우에는 일단 문제가 지금 메인 토픽을 물어보는 거예요. 메인 토픽이니까 그 주제를 물어보는 거니까 첫 번째 문장 잘 보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그첫 번째 문장 먼저 보세요. 닥터 에이브람 로젠바흐. 얘는 딜러였다. 레어북스니까 이제 희귀한 그런 책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매뉴스크립트 in the early 20th century. 그러니까 이제 그 20세기 초반에 이러한 그 희귀한 책이나 원고 요거를 이제 딜하는 거래하는 사람이었다. 결국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구나라고 어떻게 지금 소재가 제시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가 메인 토픽이니까 이 사람이 뭐에 대한 건지 알아야 되잖아요. 여기 but 있나? 얼추 쭉쭉 보니까 but은 없어요. 자, 그러면은 어디로 가면 되려나? 마지막 문장을 가보는 거죠. 자, 마지막 문장을 가봤더니, 마지막 문장도 길다. 여기서부터네. 그러면, 콤마 기준으로 그냥 끊어보는 거지. 자, which houses his own personal collections and treasures? collection. 수집품이죠? treasure. 보물이죠? 뭐 이런 거. 자, 이렇게 봤습니다. 결국, 얘는 지금 뭐한 거냐? 지금 희귀한 책이나 원고를 거래하는 사람이었고, 여기서 수집품하고 보물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계속, 이 사람은 지금 뭐한 사람이다? 뭔가를 지금 계속 수집한 사람이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A의 바로 보기. The works Abraham Rosenbach made famous. 그 아브라함 로젠바흐가 유명하게 만든 작품들. 그 작품들에 대한 내용이 메인이 되는데, 여기서는 지금 이 사람이 메인이에요. 그러니까 A는 답이 아니에요. B는 The Legacy. Legacy가 뜻이 뭐지? Legacy? 유산이란 뜻이에요. 유산. Legacy는 유산이라는 뜻입니다. Legacy. 이거 발음이 뭐? Legacy. 내 거야. 씨, 뭐 이런 거. Legacy. 내 거야. 유산. 유산과 works. 이거는 이제 좀 있어 보이는 말로 업적이에요. 뭐에 대한? 에이브람 로젠바흐에 대한. 그러니까 수집 많이 했다. 오,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C는 How the Rosenbach Museum were conceived. 박물관 얘기? 지금 첫 번째 문장, 마지막 문장? 보이지 않았어요. D는 어떻게 로젠바흐 컴퍼니가 파운드 되었는가? 자, 일단 C랑 D 둘 중에 하나는 지금 답이 아니겠네. 이거는 지금 박물관이 얘는 지금 회사니까. 자, 그러면 마지막 문장이 뒷부분 봤으니까 힌트가 지금 덜 있는 것도 같아요. 그러면은 마지막 문장 마저 봅시다. 자, 로젠바흐는 또한 입증했다. Instrumental in establishing several libraries. 뭐다? 몇몇 도서관을 지금 뭐 했다는 거예요? 세웠다는 거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including 어쩌저쩌고 있는데 이건 다 지금 삽입 없으니까 그냥 빼버리면 돼.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establishing several libraries라고 나와 있으니까 도서관을 만든 쪽에 그 뭐다 뭔가 instrumental 하다 그 필수적인 역할을 했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서 instrumental은 important예요. 혹은 vital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뮤지엄도 컴퍼니도 둘다 아니에요. 그 남은 거 뭐? B죠. 됐어요? 됐어요? 근데 뮤지엄이 사실 네. 밑에서 두 번째 문장에 있긴 있잖아요. 근데 C가 안 되는 이유가 conceived가 동사가 이 conceived 자체가 뭐예요? 이게 뭐 마음에 품다, 뭐 이렇게 뭐 임신하다 이런 뜻 가지고 있잖아요. 여기서는 이 시버린에 대한 해석 자체가 이게 어떻게 로젠바흐 뮤지엄이 그 만들어졌느냐 이거예요. 그 이거는 지금 그이 사람 자체에 대한 이야기 중에서 로젠바흐의 박물관이 메인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 문장 자체가 지금 including 이제 삽입 바꿔서 지금 이거 보셨는데 전그 삽입 바꿔서 다 빼버린 거고 라이벌이만 본 거고 그죠? 예.
그래서 박물관, 도서관 이런 것뿐만 아니라 뭐뭐뭐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럼 이거를 다 함축하는 그런 의미가 바로 뭐냐? 레거시 앤 워크가 된다는 거죠. 박물관부터 도서관까지 합쳐서. 박물관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메인 토픽이니까. 오케이? 그러면 어떻게 정리하면 될까요? 얘는 투 디테일이라는 거지. C는. 뒷번에 있는 컴퍼니 얘기는 계속 나오지 않은 걸로 봐서 그냥 이건 그 false information이 되는 것 같고요. 되셨나요? 오케이. 지금 뭐한 거냐? 최소한의 문장을 보고서 지금 답을 찾는 그런 방법 자체는 계속 좀 필요합니다. 오케이. 근데 유난히 이거 14번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게 좀 트리키했다라는 거. 그러니까 전 이거 풀면서 아 이거는 좀 문제 별로다라고 제가 막 적어놨더라고요. 이건 문제 별로라고. 문제가 별로라고 적어놓긴 했는데 일단은 문제 자체는 사실 잘못된 건 없습니다. 이렇게 스킬을 적용하는데 좀뭐 애매하거나 그런 건 아니었었고 이거 초이스 분석을 이게 too general하다, too specific하다 이런 관점을 접근하면은 뭐 깔끔하게 풀리는 문제긴 해요. 자, 되셨죠?